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안녕하세요. 영성관리의 성서적 이해 강의를 하고 있는 심우성 교수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성경 우리 한 구절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인 어떤 이해는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답에 대해서 쓸 때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복음에 입각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의 만찬으로 생긴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일찍 온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술에 취한다든지. 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일찍 참석할 수 없었던 좀 이제 신분이 낮은 분들은 굶주려 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법을 제시하죠?
예, 바로 영적인 접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성례전적으로 그 개념을 바꾸는 의견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이 성만찬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입각하여서 영적인 부분에서 입각하여서 그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또한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뭐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임박한 종말론.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급박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 또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 자기 의견에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받는 부분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원더링 카리스마라고 있죠. 순회전도자들은 그 현지에서 후원자들에 의해서 후원자들의 도움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서포트하는 부분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거부를 하죠.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선교적인 모든 어떤 선교 여행이나 사역의 핵심이 어디에 저기 집중되어 있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복음은 우리가 뭐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제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세 가지 의미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단어가 어떤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는 이것은 교제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과 삶을 나누다, 뭐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일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면 그 일에 동참하다, 동역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그 결과물이 하고 이 코이노니아가 붙어버리면 결과물을 나눈다, 분깃을 나눈다, 또 상을 받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세 가지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그러니까 동역하다, 그 일을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가 좀더 강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과 인격적인 교류를 갖는 것.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은 인격체였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친밀함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과 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강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하니까, 복음이 강하니까 선포하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죠. 복음은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요, 설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강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인격체로 정의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우리게, 뭐, 다 아버지 계시잖아요? 사실이죠. 굳이 설득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나에게 아버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서포트,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아버지를 붙드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복음은
인격이었어요, 인격.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할수록 그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복음을 전했을 때의 결과물, 몫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 그 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이 상, 분깃이 뭐냐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자면 권리포기죠. 상이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권리포기라는 거예요. 좀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사도바울에게서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권리포기가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1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고난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받아지는 목, 상은 권리 포기와 다시 말하자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째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이 될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권리 포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이 권리 포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는 먹고 마시는 문제, 모든 문제를 복음에 맞춰서 해석했고 또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도 아시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여준 게 뭐예요? 순교 현장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난받는 거를요, 기뻐했대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보면 악한 정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시금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받는 일이 뭐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권리 포기와 고난이 그에게 상이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받은 상은 뭐였냐면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고난과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종의 삶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의 분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였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동역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추천해주는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분깃들인 거예요. 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누군가의 동역자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러한 상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 이치가 더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계십니까? 흉내내는 것은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폼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사역 현장에서 언젠가는 이게 못해먹겠다 그래요.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역이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아, 내가 지금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사역은 왜 이렇게 맨날 막히는 겁니까? 언제쯤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시금석이라고 한다면,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 그 사역 현장에서 동역자를 만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때로는 내 목숨도 내놔도 아깝지 않을 그 동역자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선교를 하나님 마음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증거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하고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시간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